안녕하세요. 산골여행입니다. 오늘은 아주 맛있는 간장과 된장을 담가 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집집마다 된장 담그는 방법도 다르고 맛도 약간씩 다 다릅니다. 오늘 제가 담그는 비법대로 하시면 된장찌개 끓일 때 육수가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끝까지 잘 보시고 좋은 꿀팁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메주는 제가 정성 들여서 빚어서 잘 띄운 메주인데요. 너무 예쁘게 생겼죠? 색도 예쁘고 메주도 아주 잘 말랐습니다. 메주 한 개의 무게가 1kg입니다. 오늘 장을 담글 메주의 총 무게는 4kg입니다. 먼저 메주를 깨끗이 씻어주겠습니다. 메주를 물에다 풍덩 담그지 않고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줄 겁니다. 칫솔로 슥슥 문질러서 겉에 표면에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이 닦아주시면 됩니다. 먼지만 제거한다 생각하고 슬슬 닦아준 다음 흐르는 물에 살짝 씻어줍니다. 그리고 채반에 받쳐서 물기를 쭉 빼줍니다. 저는 야유에서 반나절쯤 건조를 시켜주었는데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뒤집어가면서 물기를 조금 말려줍니다. 저는 장 담글 물을 생수를 준비했습니다. 물한 병에 2리터짜리이고요. 오늘 물의 양을 저는 15리터 사용합니다. 소금은 천일염을 사용합니다. 간수가 쭉 빠진 보송보송한 소금을 사용합니다. 이 천일염은 구입한 지 3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손에 소금이 하나도 묻지 않죠? 천일염 4kg를 생수에 부어줍니다. 천일염을 살짝 저어가면서 녹여주시고요. 항아리를 깨끗이 씻어서 바짝 말려놓았습니다. 분무기에 소주를 담아서 항아리 안에 뿌려줍니다. 뚜껑에도 소주를 살짝 분사해 주시고요. 이 재료는 숯입니다. 숯을 불에 뜨겁게 달궈 주시고요. 앞뒤로 뒤집어 져가면서 빨갛게 달궈 줍니다. 그리고 항아리에 넣어 줍니다. 잘 달궈진 숯을 항아리에 넣어 주었고요. 저는 이 위에 꿀을 약간만 넣어줄 겁니다. 뜨거운 숯 위에 꿀을 살짝만 부어서 카라멜화 시킬 겁니다. 카라멜화 반응은 음식물의 당 성분이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점점 갈변화되면서 달콤하면서 깊은 풍미의 단맛, 고소한 맛을 낼수 있기 때문에 요리사들이 이 반응을 요리에 많이 응용합니다. 저는 오늘 깊은 맛이 나는 기능성 장을 담글 건데요. 북어를 준비했습니다. 북어를 그냥 사용하지 않고요. 불에다가 살짝만 구워줍니다. 저는 북어 두 마리를 오늘 사용합니다. 북어를 살짝만 구워준 다음 지느러미들을 잘라줍니다. 불에 그을린 부분을 살짝만 털어내시고요. 장맛에 감칠맛을 내어줄 다시마도 준비를 했습니다. 마른 다시마이고요. 다시마도 그냥 사용하지 않고 불에 살짝만 구워줍니다. 다시마도 살짝만 구워서 사용하게 되면 맛이 더 구수해집니다. 그리고 감칠맛을 내어줄 재료 하나를 더 준비했는데요. 이 재료는 디포리입니다. 디포리도 불에 살짝만 구워줍니다. 불에 구워줄 재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재료는 표고버섯입니다. 표고버섯도 살짝만 구워주시고요. 이 재료는 고추 씨앗입니다. 육수 내는 다시팩에 고추 씨앗을 두 국자 정도 넣어주시고요. 저는 요리를 할때잘 계량을 하지 않고 감각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무게를 다 체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각각 재료의 무게들을 다 메모를 했습니다. 고추 씨앗의 무게는 50g이고요.
이 재료들이 장맛에 감칠맛을 내어줄 부재료들입니다. 장을 담그실 때 이 재료들을 넣어주면 된장찌개 할 때나 쌈장을 만들 때 다른 양념을 하지 않아도 아주 깊은 맛이 납니다. 간장도 감칠맛이 나서 김을 싸서 그냥 먹어도 맛있고요. 나물무침에도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된장도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 너무너무 할 일도 많고 바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할 때마다 육수를 내어서 요리하기가 번거롭기도 하고 요리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려서 이제는 장을 담글 때에도 이렇게 기능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모든 재료들을 이 주머니 안에 넣어줄 겁니다. 먼저 고추씨 50g을 넣어주시고요. 북어 머리 두 조각도 넣어줍니다. 그을린 부분들을 살짝 털어내고 넣어주시고요. 표고버섯 40g도 넣어줍니다. 디포리 100g 넣어주시고요. 배추는 가운데를 가위로 한번 잘라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상처를 내주어야 대추의 단맛이 쏙 빠져나옵니다. 배추를 다 잘라서 100g을 넣어줍니다. 마른 고추도 35g을 넣어줍니다. 저는 붉은 고추도 항아리 위에 띄우지 않고 이 주머니에 넣어줍니다. 살짝 구운 다시마 40g입니다. 다시마도 잘 접어서 주머니 안에 넣어줍니다. 재료들을 다 넣어주고 배 주머니를 입구를 꽁꽁 묶어줍니다. 장맛에 풍미를 올려줄 부재료들이 꽤 많네요. 살짝 구워서 준비해둔 북어 두 마리는 남겨두었는데요. 이 북어는 다른 주머니에 넣어줄 겁니다. 배 주머니에 넣기 좋게 반으로 잘라줍니다. 이 북어는 육수를 낸 다음 된장 가르기 할 때 된장에 이 살들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배 주머니에다 따로 넣어줍니다. 북어 두 마리의 무게는 100g입니다. 머리를 뺀 무게이고요. 배 주머니 입구를 꽁꽁 묶어줍니다. 장맛의 감칠맛을 폭발하게 해줄 재료들이 다 준비가 되었습니다. 양들이 정말 많죠? 메주도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바짝 말랐습니다. 아유, 너무 깨끗하고 예쁘네요. 메주의 향도 구수한 향이 납니다. 이제 재료들을 항아리에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육수 내어줄 재료들부터 제일 바닥에 넣어주시고요. 메주들도 차곡차곡 넣어줍니다. 이제는 소금물만 부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재료는 폭신폭신한 매트입니다. 저는 항아리들을 햇볕이 잘 드는 마당에 둘 건데요. 항아리들을 시멘트 위에 그냥 올려놓기가 좀 마음에 걸려서 항아리 받침을 만들어줄 겁니다. 항아리 밑면의 사이즈에 맞게 재단을 해줍니다. 동그랗게 재단을 해주었고요. 잘 다듬어 줍니다. 아유, 너무 예쁘죠? 그리고 항아리를 잘 배치를 해주고요. 항아리를 옮긴 다음 바닥에 잘 놓아주시고요. 항아리를 그 위에 올려놓습니다. 항아리가 너무 좋아하겠죠? 이렇게 항아리 받침을 쿠션감이 있는 걸 바닥에 깔아주면 약간의 충격에도 조금은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살짝 흔들어 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아리를 잘 배치한 다음 소금물을 부어줍니다. 저는 고운 채망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채망이 없으신 분들은
배보자기를 깔고 걸러주시면 됩니다. 소금물에 이물질들이 꽤 나옵니다. 둥둥 떠있는 이물질들은 다 걷어내주시고요. 맑은 물만 항아리에 부어줍니다. 소금물만 가득 채워주면 이제 장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장 담그기 너무 쉽죠? 물의 양과 소금의 비율만 잘 맞추면 장은 아주 쉽습니다. 요즘은 핵가족화 되면서 장들을 거의 다 마트에서 구입해서 드시는데요. 장을 소량으로도 이렇게 담글 수가 있습니다. 저처럼 장맛을 깊게 해줄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넣어서 장맛의 깊이를 올려주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할 때에도 너무너무 편리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소량이라도 꼭 담궈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에서 구입해서 드시는 것과는 완전 맛의 차이가 큽니다. 항아리에 소금물을 다 채워주었습니다. 소금물을 머금고에 있는 메주들이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네요. 둥둥 떠있는 메주들을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대나무를 위에다가 올려주었습니다. 메주가 물을 흠뻑 머금으면 나중에는 가라앉습니다. 이런 발효식품들을 할 때에는 청결을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소금물을 채울 때 약간씩 흘린 것들을 깨끗이 닦아줍니다. 항아리 안과 밖을 깨끗하게 잘 닦아주시고요.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물질들이나 벌레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항아리 위를 덮어줄 재료를 준비해줍니다. 이 재료는 한복집에서 구해온 한복 안에 있는 속 안감입니다. 항아리 입구에 맞게 재단을 해주시고요. 항아리 위에 덮어주시고 고무줄로 항아리 입구를 동여매줍니다. 그리고 항아리 뚜껑에 맞게 재단을 해줍니다. 이 안감이 밖에 나와 있으면 물이 스며들어가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깔끔하게 재단을 해줍니다. 저는 항아리 뚜껑을 덮어주지 않고 유리 뚜껑을 사용할 겁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속에 이렇게 얇은 한복 안감을 한 번 더 덮어주었습니다. 장에 햇볕이 잘 들어가고 발효를 돕기 위해서 유리 항아리를 사용합니다. 유리 뚜껑이 없으신 분들은 햇볕이 잘 드는 날 항아리 뚜껑을 열어서 햇볕을 쐬어주어야 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바람도 많이 불고 마당에다가 보관을 할 거기 때문에 테이프로 이 항아리 뚜껑을 봉해줍니다. 테이프로 한 번 더 봉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바람에도 안전하고 벌레들의 침입도 조금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메주를 4kg를 담궜는데요. 아주 소량이지만 담고 나니까 뿌듯합니다. 좋은 재료들을 준비하고 다듬고 장을 담고 내 손으로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면 맛도 좋으면서 건강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집집마다 장의 맛도 다 다르고 담그는 방법도 약간씩 다릅니다. 전통의 방법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새로운 방법도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맛은 아주 최고입니다. 그리고 장 가르는 시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죠? 여름에 담그는 된장은 30일에서 45일 후에 장 가르기를 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 된장은 45일에서 60일 후에 합니다. 겨울 된장은 70일에서 90일 후에 된장 가르기를 하는데요. 된장을 맛있게 만들려면 보통 40일에서 50일 정도에 분리를 하고요. 간장을 맛있게 하려면 80일에서 90일 지나서 장 가르기를 하면 됩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나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셨다면 산골여행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응원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